2월 27일 미국 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미북 간의 타협설이 나돌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종전 평화 남북 연방제로의 대국민 위장 평화쇼가 진행된다면 이는 결코 좌시 못할 국가 파괴 행위이며 아울러 자유대한의 최대 위기라고 단정합니다. 나라 지킴이 고개에 납서는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번 회담의 중요성과 종전선언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이제 기조회견을 열어 연설 등과 함께 성명서를 채택 미 대사관과 대각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이 주관하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반대 제4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서울 사대부고 배수자 여사께서 선창을 해주시겠습니다. 가신 애국 열사 동지들은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핵제거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위안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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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더 한층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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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사대보고 출신 김광섭 연사께서 오늘의 주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신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늘의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고결한 국회 연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치는 어떠한 음모도 대적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회담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담을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진실을 모르는 많은 국민들은 이제 한 번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들떠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북한 김정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김정은의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불기차게 추구해온 일관된 대남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략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이 정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가 옵니까? 이것은 위장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저희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군사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까? 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우리가 사실상 무장해제한 지금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 강군 대한민국 국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론을 비롯한 일부는 흔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말하는 소위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곧 미국의 핵공사를 철수하고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남한은 핵무기가 없는데 네. 무슨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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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를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어떤 양보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핵통제를 하고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수준에서 타협하고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머지않아 주한미군 철수에 의해 나온다 이겁니다. 절대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속에서 핵인질이 되고 이는 곧 남한의 적화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돈이 없습니까? 군대 없습니까? 자존심이 없습니까? 왜 북한의 핵무기 앞에 벌거숭이로 노출되어 무릎 꿇어야 합니까, 여러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비롯한 빛나는 대한민국이 왜 이래야 합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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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철수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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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프레젠트 도널드 트럼프, You must not believe 김정은. 만일 이 모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으로 핵무기 개발이 확산되는 핵 도미노 현상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9년 2월 21일 마라지킴의 고개연합 서울사대부고 대표 오인. 네, 서울사대부고 김광섭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성고등학교 박동률 선배님의 연설이 있으시겠습니다. 미북 종전선언은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 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한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것 같이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과 그에 따른 평화협정을 달성해야만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은 남북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대북 안보 방어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각종 방어 시설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오판하여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합의해줄 경우 과거 66년간 한반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준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다음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또다시 남침을 하여 대한민국을 완전 적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반도의 전쟁을 다시 불러오고 대한민국 적화를 초래할 종전선언을 사생결단코 반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외칩시다. 전쟁과 대한민국 적화를 초래할 미북 종전선언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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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전쟁을 다시 불러오고 대한민국 적화를 초래할 평화협정도
사생결단코 반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외칩시다. 전쟁과 대한민국 적화를 초래할 미북 평화협정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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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위기는 대한민국의 적화에 따른 한반도의 중국 예속화라고 생각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세계 지배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적화되어 김정은 치하로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만들면 된다고 오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협조로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친중에서 친미로 전환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70년간 폭압적 독재를 해오면서 북한을 세계 최빈국으로 만든 김씨 왕가가 공산 독재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모험을 하려면 친중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친미로 전환하는 것보다 김씨 왕가의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씨 왕가의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친중 정책을 유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북한이 미북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적화를 달성할 경우에도 북한 김씨 정권은 친중을 유지할 것이며 그것은 한반도를 중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중국 예속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가 14억 거대 인구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것처럼 중국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정학적 요충지역인 한반도의 중국 예속화는 대한민국만 중국의 재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고 미국 달러의 세계 경제 기축통화 기능도 상실시켜서 세계 경제를 급속하게 혼란 내지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합의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종북 좌파 세력이 정부와 언론, 국회, 노조, 법조계 등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의 주요 분야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반대할 사람들은 우리 고교연합 같은 우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면 초과 상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단체들이 일치단결하여 사생결단으로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평화협정을 반대해야만 미국도 북한과 문재인 종북 정권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망하게 할 미북 종전선언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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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세계를 망하게 할 미북 평화협정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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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1일 동성고등학교 대표 박동률. 네, 동성고 출신 박동률 교수님 대단합니다. 북한 핵제거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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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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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더 한층 강화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4대 후보 출신 이현권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영문 메시지 낭독이겠습니다. deliver our message to Mr. President Donald John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your next meeting with Kim Jong-un. We, the Freedom Federation of High School Alumni Fighting for Free Korea, are one of the largest patriotic conservative action groups in the Republic of Korea. Our members represent most of the high schools all over this country. Your address, delivered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8, 2017, showed your deep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After hearing your speech, Koreans were very happy in the hope that America would not be deceived by North Korea again and instead would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to turn the table on the nuclear crisis caused by Kim Jong-un. In order to revive the moment, let us repeat what you said. You said North Korea, quote, has interpreted America's past restraint as weakness, quote. And then you kept on saying, quote, this would be a fatal miscalculation. This is a very different administration than the United States has had in the past, quote. We believe that you are a man of your word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this year could be a good example. Now, we want to point out some of your past words. At the Singapore summit, you and Kim Jong-un agreed on a, quote, major change, quote, and, quote, different situations, quote,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North Korea has not changed. Even after the Singapore summit, more nuclear weapons have been made. Kim Jong-un is just taking advantage of your goodwill in order to achieve his ultimate goal, that is, communis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Hanoi summit this month, Kim Jong-un is planning to coax you into signing an end of Korean War declaration and or a peace treaty between US and North Korea o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either case, the military capability of the US troops in Korea will be totally or at least significantly diminished to pave the way for North Korea to invade South Korea to achieve its three-generation goal of communis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r. President, you may be confused by the actions of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Is Korea America's ally or not? Please rest assured that most Koreans believe in the historically proven ROK-US alliance. Korea has seen several leftist leaderships that try to damage Korea's good relationship with America. The present government seems the worst. Nonetheless, we believe
This is an essential aspect of democracy. And a better democratic country is made through this trial and error process. However anti-America and pro-North Korea the present government may be, this situation is only transient. And we Koreans are determined to change the status quo. Mr. President, before you head for Hanoi, we would like you to understand most Koreans' belief in Latvia's alliance and then to recall the result of the Paris talk that ended the Vietnamese war. We sincerely wish this Hanoi summit will become an auspicious occasion for the peace of Korea, America, and the world. We wish you all the best. And we wish you all the best also to your famil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s faithfully, Yoo-Do Kim, President, the Federation of High School Alumni,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대표 미스터 리 장관. 북한 핵 제거 없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질서 반대한다. 유엔 사령부 해체 주한 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미 동맹을 더 한층 강화하라! 예, 이어서 트럼프 대사 및 해리스 그 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보낼 저희들 기자회견 메시지를 성남고 출신 이문규 선배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낼 저희들 기자회견 메시지를 성남고 출신 이문규 선배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민국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67년간 성장과 번영을 이룩했다. 북한보다도 더 가난한 세계 재빈국 처지에서 국내 총생산과 수출 규모 등 경제 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한나라의 기적으로 불리는 기적적인 성장은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4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젊은 고귀한 이들의 희생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안보를 튼튼하게 받쳐준 덕분이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국 정상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핵시설의 동결과 폐기를 약속했다가 어기기를 반복하며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겨왔다. 이처럼 사기와 기만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북한 특유의 교활한 실책에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 반면에 문재인 좌파 정부는 지난해 9.19 군사 합의를 통해 북한의 기습 남침을 조기 탐지할 우리의 선발을 모두 묶어놓고 방어시설인 전차 저지선까지 철거하며 남침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러한
이적성 합의 이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를 갖추겠다는 정책은 안보 능력을 불효화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한 뒤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가짜 평화라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보면 1938년 영국의 체인벌린 정리는 히틀러와 미네협정에 서명한 뒤 평화를 보장받았다고 환호했으나 독일은 이듬해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는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됐다. 베트남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체결 2년 뒤에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남베트남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말았다. 이 같은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두 세대에 걸쳐 대한민국의 번영을 뒷받쳐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며 끊임없이 안보 능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적화통일 망상을 깨뜨리는 것이다. 더 이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남북연방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기 평화서에 속아서는 안 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우에서 종전선언을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2월 21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운동 동성고등학교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 덕성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주여자상학고등학교 수도여자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영주제일고등학교 울산공업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원주여자고등학교 대표 성남고등학교 이문규 네, 그 외에도 여러 학교 참고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여기에 경희 여고와 동네 여고 대표도 함께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구호 재창을 하면서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해체가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결사 반대한다! 유엔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더 한층 강화하라! 네, 이상으로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주관하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반대 제4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